믿음의 길잡이 6월 17일 기름 부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온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대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한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그 아픈 사람이 나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바울 안에 있던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된 것이죠.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상태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각 사람이 믿는 만큼 잘못된 생각이 말씀으로 교정된 만큼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만큼 잘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믿음의 길잡이에서는 기름 부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의 능력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활성화할 때 기름 부음이 전달될 수가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플 때에 우리는 손을 얹어 기도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면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우리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아멘. 함께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만큼 성장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름 부음이 내 안에도 있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만큼 성장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내 안에도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름 부음이 내 안에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